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공부를 써보고 리뷰하고 싶은 남자, 닥터 공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리콘 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실리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하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실제 제가 거주하는 집인데 이 집에 실리콘이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걸 견적을 받았더니 30만원을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금방 하는 건데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실리콘이 쌓여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실리콘이 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부위로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강화마루가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에 실리콘을 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 쏴도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실리콘을 한번 걷어내고 이거를 실제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제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벗겨지죠.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리콘을 먼저 싹 걷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리콘 굿지를 이 정도 각도로 한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따줍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 노즐 만드는 영상은 다시 하나 올릴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으면 실리콘이 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라이터로 살짝 돌려주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리콘에 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쏠 때는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실리콘 권하고 이 부분이 90도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대로 쭉 갑니다. 이게 오히려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쏘기가 편합니다. 자, 실리콘을 쏟아보면 이렇게 이물질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잔유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 말로는 이거를 실리콘 똥이라고 합니다. 이 실리콘 똥이 있으면 한번 쏘고 다음 지점을 쏠 때 이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 똥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또 다시 실리콘을 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깔끔하게 쌓아졌죠. 자, 이번에는 유리와 PVC 사이 틈을 실리콘으로 메꾸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잘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실리콘 있죠? 자, 여기 한번 실리콘 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리콘을 쏠 때 중요한 게 이 방향대로 내려주시는데 이 실리콘의 총의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총의 각도는 한번 정한 그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실리콘은 여기 앞에 노즐을 따는 게 90%예요. 노즐만 잘 따면 실리콘 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총의 각도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이게 빠르게 가는 게 좋은데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무와 나무, PVC와 유리 사이에 실리콘을 쏘는 법을 보았습니다. 욕조도 실리콘 써야 되는데 그걸로 마저 하지. 이거는 욕조를 쏠 수 없는데. 아, 그래? 왜? 욕조는 곰팡이용 실리콘을 써야 되는데. 아, 그러면 다른 거 가지고 와서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욕조 실리콘 쓰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 헤라를 이용해서 쏘는 법과 이 실리콘 건을 이용해서 쏘는 법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종류와 실리콘 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닥터 공부를 춤추게 합니다. 감사하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